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코대전쟁, 구테다마, 구테타마, 다마냐, 타마냐. 잘 모르겠고, 어쨌든, 무슨 계란 노른자 같은 놈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므라이스 이벤트인가봐요. 도대체, 일본의 캐릭터 상품은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는데, 이 이벤트의 중요한 점은 카드를 뽑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먹히겠습니다. 좋구요. 울슈레 두 개랑 레어 하나, 슈퍼 레어 하나. 이렇게 주 카드를 뽑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확정 이벤트를 한다고 그래요. 소문에 의하면 23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지르고 참도록 하죠. 확정 이벤트인데 울슈레 두 종류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뭐. 둘 중에 얘가 조금 더 좋다고. 약간 머신 계열. 얘는 빨간 적과 예열을 날려버린다. 그것도 가끔, 100%도 아니고. 날려버리는 게 그렇게 좋은 매직 아닌데, 그것도 가끔이니까. 그렇게, 뭐, 생긴 건 고양이 카트 친구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야, 막, 이건 카트 계열, 요거는 머신 계열이 아닌가 싶고요. 얘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라면의 길처럼 상당한, 떠있는 적을 상대로 상당한 몸빵을 해준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예, 계란 노른자 맞죠? 네. 계란, 흰자 플러스 노른자인가? 그냥 계란인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는 스펙을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라운드 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푸딩푸딩한 놈들이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뽑을 건 아니고요. 스테이지. 오늘 할 거는, 요 게으른느라 바쁨이랑 흐느적흐느적. 요두 스테이지를 쭉 깨려고요. 다 초급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빨리 깨면 되니까. 편성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바로 달리기. 하나, 둘, 셋, 넷. 4기. 4기린 조합. 얘가 그걸 못해가지고 아쉽긴 하네요. 진화를 못해가지고. 이제 꼬맹이들 진화 좀 할까? 아, 근데 빨리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빨리 방학이 되기 전에. 다른 친구들 방학이 되기 전에. 요거를 다 깨고 싶어가지고. 레전드 스테이지를 깨고 싶어가지고. 바쁘거든. 마음이 바빠. 자, 어쨌든 인생의 쓴맘부터 초급이라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나 달리면 끝날 때 게임?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아까 받은 느낌은. 대장이 바로 나왔네? 다 달려라. 돈이 별로 안 멈춰있냐? 얘 원래 멈추는 매지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9700점은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달리면 끝났죠? 하여튼, 고양이 머신이 적으로 나오는군요. 하나씩 보죠. 그 다음은 중급. 요 피로 통솔력 보고 대충 난이도를 알수 있으니까 대충 가죠. 스코어 보상이 한 7,000점을 게 받으라고 합니다. 다 귀찮아. 판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귀찮다는 게 아니고요. 요 뒤에 스테이지가 전혀 난코스럽지가 않네요. 누군가 하나 죽여가지고 돈을 대박 벌어야겠다. 대박 벌기 성공. 끝. 이게 좋네. 얘가 그래도 9,500점밖에 안 되네. 이렇게 특급이 그거 해주잖아요. 돈을 두 배로 벌어주잖아. 이번 스테이지가 몇 개가 있죠? 총 5스테이지? 5스테이지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 동술력이 차버리는데. 어른 되기 싫어. 얘가 어른이든 병아리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이게 뭔가 처음 본 애다. 이걸로 죽을까요? 돌파가 됐는데? 금방 죽네? 바보네? 꼬맹이는 발이 되게 느리군요, 지금 봤더니. 돈도 별로 안 주고 말이야. 성부신도 오래 걸린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9300점.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경험치가 그러지 않아도 없었는데, 한 판에 20만씩 보너스로 쑥쑥 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초상급이라고 합니다. 몇점 얻어야 되지? 4,000점. 되게 후하네? 아이고, 의미 없다. 뭐 이러냐, 나판 이름이. 한번 배를 째줄게요. 오리? 오리 잡으면 돈 대박 줄것 같은데? 잡으러 가자, 오리. 오리 사냥을 나갑시다. 못 잡았네. 어우, 넉백도 되고, 좀 센데? 물론 엄청 셀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어?
보스가 또 나오는구나. 저건 몰랐네. 어, 메탈도 있어. 망했다. 저 시간 내에 못 잡는다. 완전 망했는데? 내 점수. 시간 내에 못 잡잖아, 이러면. 강아지 머리가 나와 있는데 쟤를 때리는 걸까요? 뒤에 있는 딴 애들을 때리는 걸까요? 내 점수. 아, 이런 것도 보내주고, 고기도 막 뽑고 그래야겠다. 메탈을 잡아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다 죽었네? 아, 이신나. 쪼딱 망했네요? 초상급도 내가 이거 라이언 달려서 못 깨는 스펙이구나? 하긴 제 라이언이 레벨이 20밖에 안 되죠. 뭐 어떻게, 이왕 달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달려야지. 인생 끝날 때까지 달리는 거지 뭐. 25만 경험치는 빠이빠이 한들. 이게 무슨 추태죠? 돈이 아예 안 생기네, 일단. 초반에 번 돈으로 얘네를 잡을 수 있는 뭔가 울슈를 하나 뽑아놔가지고 저 사슴록 잡고 그렇게 게임을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거 한 번 먹고 넣을 때는 허약한 애들인데 깨지를 못, 왜 깨지를 못하니? 가져온 울출에도 없어.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서 지금? 완전, 캣트롤? 이게 바로 트롤이다. 트롤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해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웬 슈트야. 아, 안 됐다. 이미 끝장났고, 아무것도 안 뽑고 강문화 뽑자. 이게 완전 추태였죠? 이게 뭐야. 제대로 추태였네. 몇 점, 점수 몇 점 나올까요? 2000점? 하, 진짜 추잡했다. 심지어 질 뻔했어. 질 뻔한 건 좀 오바긴 한데. 너무 메탈이 나올 거란 생각도 못하고 울슈레도 하나도 안 넣어놓고 트롤이었네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춥시다. 그래도 4778점이나 주네. 스코어 보정 감사합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스코어 보정 다 먹어줬죠. 요 다음에 내일부터, 요게 마지막 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갑자기 왜 초고난데? 호호, 갑자기 왜 초고난도가 됐죠? 이번엔 제대로 좀 해볼게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무슨 분위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좀 데미지 센 애들, 쟤네가 그렇게 먼 애가 있는, 사거리가 엄청 긴 애가 있는 거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통 무속성이죠? 무속성이니까 뭐 달탄형이 활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라인도 보통 짧고, 나는 정이라도 빨리 부시고 이렇게 나가면 대충 되지 않을까요? 고기를 많이 넣진 않았어요. 너 난이도가 뭐라고요? 통솔력도 상당히 많이 먹는 거 봐가지고 초고난도, 그게 극난도가 있긴 한데. 내년부터 열심히, 그래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네.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예감이 되네요. 너무 고기 뽑는데 올인하지 말고 그냥 메카리카 하나 나가주고. 기본적으로 조금은 짤걸. 이 정도 잽시다 뭐. 됐지 뭐. 칼리퍼는 괜히 내버렸나보다. 배를 짤걸 그냥.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는지 봐서. 머신? 머신은 좀 멀리서 때려주고요. 별거 없네. 일단은 별거 없고요. 돈 되게 많이 벌리고. 종류별로 다 나오나?
그런 느낌이지? 어? 왜 맞았지? 사거리가 저렇게 길다고? 스킬을 가져왔으니까 사거리 싸움에서 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거 웬 천사들이냐? 가브리엘은 어디서 나타났죠? 스틸리면 아무튼 달려버릴게요. 스킬일 것 같진 않대. 아는데 안되겠다 너. 그들이 나를 되게 우습게 하네. 이 전판에 삽질한 걸 기억하고 있나봐요. 되게 우습게 하는데? 검은 적도 속성적이 종류별로 나오네? 황수 신나겠네. 천사 가브리엘들이 나왔을 때 명계의 칼리파는 벌써 죽어있었죠? 큰일이 없네? 지금 뭔가 엇갈리고 있어요? 역시 가장 안정적인 황수가 큰일 해주신다. 달걀 머신이 둘이나 나왔네? 안에 멍무늬가 타고 있나요? 어쩐지 우리의 적이더라고. 이거 우리 편 되면 안에 고양이로 바뀌나요? 그렇네. 세심하네. 상당히 세심하게 이루어져 있네요. 난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남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그런 게임. 멍뭉이가 타고 있구만. 멍뭉이 용서할 수 없죠. 개성 뿌시고 여기 몇 점은 몇 점 짜야 되는지 못 봤네. 일단 4,000점 넘절이겠죠. 설마 갑자기 레벨 8,000점 내놓으라고 그러진 않겠지. 5,500점? 오케이. 35만 스코어 보상 완전 꿀이네. 이거 통솔력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낭비됐고요. 미션은 뭐야? 그냥 코티켓 주고 꿀이 되기고. 자, 요렇게 게으른 러버품 3성까지 있군요. 뭐 이거는 뭐 다 하면 될 것 같고. 흐느적 흐느적. 이건 스테리오 몇 개죠? 딱 3개? 초급? 살마도 좋아. 뭐? 네. 역시 계란이었어. 초급이면 뭐 달리면 끝나겠지 뭐. 샐러드에 마요네즈. 초급인데 달렸는데 안 끝났어요. 너무 예뻤나 보다. 9696점. 그래도 오늘 최고 점수네. 자, 흐느적흐느적. 아까 얘네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나오는 뭐 그런 캐릭터들인가 보죠. 6,000점? 6,000점이면 좀 센데. 삶아도 좋아하는 몇 점이었죠? 7,500점이었구나. 구워도 좋아. 50, 오늘은 50밖에 안 되니까 뭐 이것도 바로. 세 스테이지밖에 없던데. 좀 통솔력 너무 아까운데 좀 쓰고 와야겠다. 바로 달리면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얘나 하나 달려놓죠. 성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몇백 시켰고. 아이고야. 여기 강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소용없었네. 8만 점, 2만 점, 승량했다. 또 경험치 부족했는데. 꼬리득이긴 한데. 전세 스테이지, 초급, 초급, 중급. 제 경험치, 통솔력이 너무 아까니까 딴 데서 좀 쓰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동솔력을 알차게 쓰고 왔고요. 생으로도 좋아. 이것도 중급판인데 되게 쉬운 초급자용. 처음 게임하시는 분들 이벤트를 즐기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바로 달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생으로도 먹는다는 얘기겠죠? 이거 굴 같네? 계란을 구워 먹나? 구운 계란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 계란 아닌 것 같아. 설마 이렇게 게임이 끝나진 않겠죠?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구나. 뭐지? 하여튼 티켓 주니까 꿀이득? 경험치 3만이 좀 크게 와닿으려면 진짜 일장 달 깨기도 전, 아니면 일장 달 깨자마자 뭐 이 정도 분위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한 이벤트였던 걸로. 아래 현대적 편의점은 되게 쉽고요. 진짜 믿을 수 없이 쉽고요. 초급, 초급, 중급이니까 통솔력 필요 적용해서 75밖에 안 들고, 초급, 중급, 상급, 여기는 초상급, 초고난도까지 가니까 조금 그나마 난이도 있는 편. 어쨌든 쉽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 한정 콜라보 스테이지, 구테타마 이벤트 한번 해봤는데, 뭐 특별한 감흥은 없었지만, 뭐 이벤트 자꾸 해주는 게 좋죠. 경험치 꿀꿀이득으로 많이 주셔가지고 경험치 완전 오링 났었는데 300만 XP 채워놨습니다. 요 다음 별두개별세 개까지 하면 한 6,700만? 700만 오반가? 한 500만까지는 노려볼 만한 것 같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